자, 이번 종목은 팩트론, 보도록 할 건데, 우선 제가 이제 차트랑 뭐 종목 분석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이제 이게 어떤 이제 재료 때문에 상승하고 있고, 어떤 이제 모멘텀이 있는지, 이제 현 재료가 시장에 어떻게 풀려 있는지, 이걸 우리가 알고 가야지 대응이 돼요, 진짜. 그래서 흔히 말하는 확신인데, 그래서 어떤 재료가 풀렸는지 먼저 보고, 제가 차트 설명을, 좀 하고 분석,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장 큰 재료는 이제 비만 치료제죠. 비만 치료제. 이게 처음에 시장에 나와서 이제 관련주들이 계속 같이 꿈틀거리다가 이제는 조금만 관련이 있어도 엄청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재료인데 문제는 이 비만 치료제는 여러분들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추가로 이 비만 치료제 플러스 생각지는 못한 효능이 나오는 거예요. 심혈관 질환도 치료가 되고 치매에도 효과가 있는 이런 비만 치료제이기 때문에 이제 비만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심혈관 뭐 치매 효과에도 있다 보니까 더더욱 또 세계에 관심이 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는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 스타들도 그렇고 게으른 부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살 빼는 약으로 불리던 게 이제 전 세계에서 위고비죠. 위고비. 위고비란 비만 치료제인데 이게 또전 세계 제약 바이오 업계를 제대로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금 바이오의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맞죠? 이게 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심혈관 뭐 이제 대사질환 난치병에도 탁월한 효능을 보이는 게 알려지다 보니까 그냥 뭐 쭉쭉 가는 거예요, 관련주들은. 또 특히 뭐예요? 금연도 여러분들 이제 생각하신 분들 많을 건데 술 담배에도 이 억제 욕구가 좀 줄어드는 그런 것까지 알려지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 엄청나게 큰 재료가 지금 풀려 있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이제 1형 당뇨도 이제 아마 당뇨를 좀 겪으신 분들로 아실 건데 당뇨도 1형이 있고 2형이 있잖아요. 1형 당뇨에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도 있다 보니까 살도 안 쪄, 당뇨도, 이제, 치료가 같이 되고. 그러니까, 인슐린 주사를, 굳이 안 맞아도 혈당이 유지되는 거니까, 당뇨 환자들은 인슐린 주사가 엄청나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뇨 관련주도 같이 비만 치료에 얹어서 가는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 재료만 잘 다루면 우리는 충분히 돈을 벌겠죠? 근데, 이게 또 심장마비, 뇌졸중, 막, 이런 것도 감소시키는 현상이 오니까, 그냥 말 그대로 이 먹을 맛있는 것도 세상에 많고 한데 비만 때문에 좀 살찌는 것 때문에 신경 써서 스트레스 받아서 많이 못 먹는 것도 있는데 그게 좀 덜해지면은 당연히 세계를 크게 강타하겠죠. 또 다음 거를 보면은 이제 요런 거예요. 이제 위고비라는 게 이런 건데 말 그대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주사죠. 근데 또 추가로 먹는 것도 나온대요. 이제 먹는 비만 치료제 나온다고 하니까 그냥 비만에 조금만 엮여 있다 하면은 그냥 뭐 급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좀 사진을 제가 갖다 놨는데 뭐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또 보면은 이제 제약 바이오 주에 대한 시장에 투자 심리가 지금 뜨거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다 같이 제약 바이오 건들고 있잖아요. 맞잖아요. 비만, 당뇨 치료제 뭐 이런 게 해외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거기에서 또 우리나라도 한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여기에 대한 신약을 개발한다는 소식만 들려오는 순간부터 바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제약 지수 자체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각 업종별로 지수가 나뉘거든요. 이 제약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뉴스의 헤드라인을 보면은 이제 요새는 요새 이제 이 백조시대 백조. 이 노다지예요, 진짜 비만 치료제가. 그리고 이제 당뇨 비만약 글로벌 수요도 급증하고 있고 국내 업계도 신약 개발을 속도 낸다.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관심 폭발하면은 뭐예요? 신약 개발로 바이오주. 계속해서 각광받을 거 아니에요. 정말로 괜찮은 현재 재료와 모멘텀 풀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이거를 빨리빨리 관심 있어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재료, 모멘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찾으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좀 캐치가 어려워요. 맞잖아요. 근데 뭐 저는 소통방도 운영하고 있고 근데 이런 정보란 주요 이런 정보들과 뉴스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소통방에서 여러분께 다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거기에 또 괜찮은 종목도 함께 알려드리면서. 그러니까 제 소통방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한번 오시면 웬만하면 안 나가요. 자, 이런 소통방이 지금까지 없다. 업계에 전혀 이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시장에서.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소통방에서 어떤 식으로 제가 여러분께 정보를 공유를 해드리고 어떤 이제 정보를 드리는지 한번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소통방을 이제 텔레그램과 카톡 운영하고 있는데 우선 이제 먼저 텔레그램을 좀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장중에 어제 시황이나 뭐 이제 중요 뉴스들 진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정보들을 많이 정말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라이브 방송을 자주 진행하죠. 위에 보시면은 이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여러분한테 이제 공지를 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영상 올린 거랑 이제 라이브 방송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께 같이 이렇게 라이브 방송한다고 이렇게 공지를 띄웁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이 오셔서 라이브 방송 오셔서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바로 여러분과 소통이 가능하죠. 그리고 가장 큰 메리트가 뭐예요? 또 보면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 수익 보시라고 막 종목을 이제 사라고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저 정말 수익도 많이 나요. 진짜 실제로 여기 다들 보시면은 요 종목들 보시고 날짜를 확인해 보시면은 이거 차트 보세요. 실제로 진짜 수익들 다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센코도 그렇고 이전에 수익 많이 났었죠. 또 이제 보면은 뭐 삼성화재 제품도 마찬가지고 이제 한국화학제품 이것도 수익 많이 먹고 나왔습니다. 오셔가지고 저 종목을 제가 이렇게 드릴 거예요. 드리면은 같이 한번 매수해 보시면서 수익도 보시고 정보도 받아가고 이런 텔레그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맞죠? 또 추가로 여러분들 다른 종목들도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하나기술을 하면은 이제 리포트를 이렇게 제가 올려놨어요. 이렇게 리포트를 여러분들 보시라고 리포트 매일 최근에 올라온 걸로 매일매일 이렇게 방에 업데이트를 해드리니까 위에 간단해요. 뭐 여기 돋보기 버튼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이건 누르고 여러분들 이제 궁금한 종목 검색해서 누르면은 이제 리포트가 있는 종목은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제 증권가에서 분석이 불가능한 종목들은 리포트가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 이제 리포트 나오는 종목들 한 번씩 보시면서 아 내가 가진 종목들의 전망이 이렇구나 이런 것도 확인도 같이 해보시고 예뭐 종목도 같이 뭐 나눠드리면은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라이브 방송하면서 같이 소통도 하고 여러분과 최대한 어떻게든 소통 많이 하려고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께 종목 다 드려요. 또 롯데관광 개발도 한때 많이 뛰었었어요. 다들 수익 실현하셨는데 괜찮죠 정말로. 텔레그램 들어오신 거 정말 간단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더보기 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은 링크 나오죠. 여기 링크를 누르시면은 바로 텔레그램에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열기 누르고, 예? 바로 제일 밑에 하단에 동그라미 들어가기 버튼 누르시면은 바로 입장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들 들어오시면 되고, 또 제가 카톡방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구독자 소통 매매방 해가지고 텔레그램과 동일하게 이렇게 해드리는데, 좀 시끄러운 거 싫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들어오시는 게 정말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실시간으로 이제 저희와 함께 뭐좀 여러분이랑 소통도 하면서 뭐 이것저것 어떤 게 괜찮냐 뭐 이런 것도 함께 물어보시면서 소통하는 소통방에 들어와 오고 싶어 카톡방 아예 그냥 들어와서 좀 같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텔레그램 들어온 거와 동일하게 영상 설명란에 더보기 버튼 누르면은 카톡방 링크도 같이 제가 달아놨어요. 그래서 카톡방 들어오실 분들은 카톡방 링크 타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 텔레그램 링크 그냥 시끄러운 거 싫고 그냥 정보만 계속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링크로 들어오셔서 텔레그램에 들어와 계시면 된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좀 종목 분석을 좀 해드릴 건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페트론 같은 경우가 우선 이제 당연히 이 비만 치료제 올라간 거고 보세요. 이 비만 치료제가 어마어마한 재료입니다. 특히 당뇨 이 비만 치료제 전임상을 지금 한국에서 얘들이 진행을 하고 있죠. 페트론은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부각을 좀 많이 받는 거예요. 좀 글로벌 쪽으로 아쉬운 삼상이 있었는데 이게 좀 종료를 했죠. 종료하고 희귀 질환으로 개발하려던 엑세나타이드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좀잘안 좋았어요. 그래서 좀잘안 좋게 이렇게 좀 내려오려고 하다가 갑자기 또 비만 치료제가 터진 거죠. 아무튼 간에 지금 뭐 비만 치료제도 비만 그런 거 치고 지금 오젬팩, 위고비, 뭐 리벨서스 뭐 이런 비만 치료제 시장이 제대로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또 뇌손상, 뇌수종, 수막염 막 이런 것도 다 같이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펩트론 입장에서는 이전에 다른 것도 다 같이 하고 있고 비만 치료제 자체를 한국에서 또 다시 하고 있기 때문에 트렌드가 계속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에 또 당뇨학회 있죠. 비만과 당뇨는 항상 같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두 개가 이제 같이 쓰이기 때문에 같이 봐야 된다. 그리고 문제는 이거예요. 얘들이 개발한 게 기술 이전이 된다. 그러면 뭐더 가는 거죠, 진짜. 맞잖아요, 여러분들. 현재 뭐 주가가 좀 47,000까지 갔다가 좀 내려온 상태고 다시 좀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너무 중간 지점이에요. 한번 RSI 과매수 걸리면은 무조건 조정 물량은 나옵니다.
말 그대로 수익신호를 하는 거예요. 항상 RSI를 우리가 보는 게 고점과 저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힘의 세기가 받을 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가려면은, 들어가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모멘텀이 너무 좋아요. 들어가 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3만 5천원 선에 한번 그때 들어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솔직히 이런 종목은 너무 많거든요. 근데 굳이 패트론으로 그대로 갈것 같으면은, 아니면은 위에 물려 있으신 분들은 위에 여기서 아마 좀저 추가 매수를 했었어야 될 건데 좀안 하신 분들은 기다려 보세요. 근데 얘가 시장에서도 요 고점을 또 뚫을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이런 궁금증과 이제 우려가 나오는 사실이에요. 얘들이 시가총액이 현재 8천억이 넘습니다. 근데 뭐 재무상으로 봐도 얘들은 뭐 그냥 이 시가총액 나오면 안 되죠. 말 그대로 바이오는 바이오처럼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는 굳이 안 봐도 된다. 이거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가 가면은 올라가면은 전고점 터치하고 5만 원까지는 갈 거예요. 그리고 쭉 내빼 확률이 높습니다. 이만 원대 형성되는 가격들이 이게 진짜 의미가 높아요. 보세요. 여기서도 3만 원 돌파하려는 이 바로 이 시그널을 주다가 결국 못 듣고 팡 내려왔잖아요. 그럼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5만 원 가려고 하다가 떨어지는데 바로 박살났잖아요. 그래도 쭉 빼고. 그런데 한번더 가면 5만 원 터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얘도 내려왔다가 한번더 고민하다가 올리고 바로 크게 급등 나오죠. 그리고 다시 이제 4만 원 돌파를 못하고 여기에요. 여기 4만 원 돌파 못하고 다시 떨어졌다가 이번에 올라갈 때 제대로 뚫어 올렸어요. 그럼 이제 5만 원 단계예요. 5만 원 단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하락한 이 폭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달려가면은 5만 원 선을 터치하고 내려올 확률 상당히 높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추가 매수를 항상 3만 5천 원이 3만 4천 원대에 한번 한다고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 한 3만 4천 원 정도 내외에서 한번더 한다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신 거를 저는 추천드릴게요. 왜냐하면 리스크 관리도 따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얘가 3만 2천이 뚫린다. 3만 2천이 뚫리면은 바로 그냥 이 시장에서 나가시면 돼요. 깔끔하게 손절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고, 좀 항상 떨어질 것도 항상 생각을 하시고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간에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소통방에서 이런 이제 재료들을 시장에 현재 어떤 게 주요 재료고 뭐 이거 싹다 제가 보내드리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소통방 들어와 계시고 특히 텔레그램에 꼭 들어와 계세요. 그리고 카톡에서 소통도 같이 하면서 좀 이런저런 얘기하고 같이 주식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카톡도 들어오셔야 되는데 저는 두개다 들어와 계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저는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